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현입니다.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들기도 힘들고 더위에 나가기도 힘드셨을 텐데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오늘의 코인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30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주말 사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비트코인이 924만 7천 원에 거래되면서 900만 원대를 회복했고요. 또 비트코인 캐시도 93만 4천 5백 원에 거래되면서 주말 동안 80만 원대로 떨어졌던 가격을 다시 90만 원대로 회복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총 거래량이 전주 금요일에 비해 약 1조 5천억 원 줄어든 가운데 순위권한 코인 중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소폭 늘어난 모습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세종과 부산에 첨단 미래도시가 생긴다면서요? 네, 이 세종시에 동쪽 생활권에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이런 세종 스마트 시티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이 구상했던 꿈이 현실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재승 교수는 굉장히 이 암호화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 시티로 현실화되는 건데요. 이것이 현실화되면은 바로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무인자동차죠. 네. 무인자동차나 뭐 암호화폐로 쇼핑도 가능하고요. 드론 배달, 또 응급 상황에서 드론이 출동하는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드론이 불도 끄고 하더라고요, 요즘. 네. 자, 그럼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법안이 마련돼야 돼요. 네. 법안. 그래서 규제가 좀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6일 날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개인정보 활용,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드론, 그리고 자가망, 이런 자가망이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좀 연관돼 있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규제가 완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이정희 과장이 말을 했는데요. 네.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서 바로 추가적으로 법을 계속해서 개정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기운이 꿈틀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여기서 이게 금요일 오전이에요. 금요일 오전에 떨어졌다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밤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서 조금씩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00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밤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보다는 그 상승폭이 많이 좋지는 못해요. 네. 자, 어쨌든 그래도 90만 원 넘어섰습니다. 네. 자, 뭐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 헤지펀드의 대가로 불리는 억만장자 투자자 빌 밀러 같은 경우는 다른 암호화폐들은 별로 안 좋게 말했지만 비트코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렇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려 진짜 옛날 $300,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돈 30만 원, 40만 원 될 때부터 했었어요. 아, 완전 초창기 유입자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엄청난 실전 투자자입니다. 네. 실제로. 자, 근데 그만큼 수익도 많이 받고 지금 $8,000가 됐는데 그 당시 옛날에 $100, $300 할 때보다 공포심이 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래도 시범 운영 단계여서 못 믿었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초창기는 뭔가 다 불안정하잖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은 규제나 여러 가지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지금 해볼만 하다라는 네. 것이죠. 자, 이런 말들 했고요. 그 밖에 이제 미국의 통계를 말씀드리는데 미국에서 투자자 중에서 몇 퍼센트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2%입니다. 엄청나게 작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 지금 통계를 내렸는데 설문자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서 26%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13배인 26%까지 투자 자금이 그만큼 잠재되어 있는 이 잠자고 있는 꿈틀대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지금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앞으로 이 사람들 26%가 먼저 채워지고 말들이 나오고 이런 소문들이 나고 뉴스도 계속 나오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추가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작지만 이 시장은 작을수록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소식 하나와 맑은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당분간 알트코인 선물 상품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트코인의 경우 짧은 생성 기간과 큰 변동성 때문에 즉각적인 출시는 어렵다는 거죠.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테리더피 대표는 알트코인 상품을 추가하기에 앞서 비트코인 선물을 평가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당분간 알트코인 선물 상품 소식은 들리지 않겠네요. 이번엔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카가얀 경제자유구역과 넴코인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필리핀의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은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준비를 하며 지난 4월부터 필리핀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곳인데요. 넴코인의 글로벌 책임자 제이슨 리는 이번 MOU를 통해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넴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가얀 경제구역이 암호화폐의 모범경제구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이퍼인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안타까운 나라죠. 베네수엘라가 대대적인 화폐개혁을 시행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인 페트로에 가격을 연동시킨 새로운 법정통화를 발표한 건데요. 화폐가치도 10만 분의 1로 축소시켰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이 화폐를 도입할 예정이라는데요. 암호화폐가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조절과 경제 안정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